경기도 양주시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축제에는 다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 작가의 참여로 특별한 소통도 이루어졌는데요. 정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센터 주관 2024 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 공감 대축제가 양주시 섬유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장애인 가족, 장애인 기관 이용자, 관계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문화공감대축제 행사는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드리고자 2016년부터 진행된 도단위 행사인데요. 작년부터는 가족분들을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좀 힘드시거나 지치거나 하실 때는 가족지원센터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제 꿈은 다 이뤄졌어요, 네 얼굴, 우리들의 블루스 등 다양한 작품들의 주인공 정은혜 작가가 초대되었습니다. 작가와의 이야기 시간, 작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 외롭다, 두렵다, 나 같은 이는 장애로 왜 태어났을까, 괜히 나와보네, 괜히 나왔다, 나 외톨이야, 널 틈이 없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난 내가 궁금하다, 내가 외톨이 아이들과 끌림감이 되었을까, 난 고민이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도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울고 싶다, 울 때는 울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 나도 참 모른다, 그만해야지, 은혜. 작가의 가족, 부모님이 함께했습니다. 정은혜 작가가 한 편의 시, 자신의 고민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삶의 여정의 변화를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부모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은혜 작가의 표현으로 천천히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한 관객들은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 가족들에게 은혜 작가의 이야기, 은혜 작가 부모의 이야기는 현실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장애 자녀를 비장애 자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교육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어머니의 생각이 자녀 중심으로의 시선 변화, 생각 변화로 자녀의 삶이 변하고 자녀가 주체가 되는 삶으로의 변화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은혜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장애가 있다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세상. 장애 가족들은 먼저 사람이길 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난 18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는 장애체육인 어울린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체육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울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나로 융합하는 희망의 단어입니다. 모든 영역에 어울림이 구현된 양주시는 인구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 요소가 가득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본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는데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종목별 2024년 한 해의 활동을 서로 축하하며 격려,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장애 시민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애쓴 장애인 체육 공로자 표창,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수상자 표창으로 장애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 장애별 많은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향한 연구와 도전, 관계자도 당사자도 지원하는 시민들도 함께 그 과정을 축하하며 응원합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가 넘치는 일상, 모든 장애 시민의 일상이 비장애 시민의 일상처럼 평범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